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이 버섯 갓을 보시겠습니다. 이 갓 표면이 오렌지 갈색, 오렌지 황갈색으로 되어서 아주 화려한 버섯이죠. 해서 이걸 복버섯으로 오인하는데 이건 식용버섯,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입니다. 이 갓의 표면은 오렌지 갈색, 오렌지 황갈색이죠. 이거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. 그리고 간 뒷면은 그물버섯, 대. 이게 바로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인데, 이 갓은 참 부드럽고 대는 단단합니다. 예, 해서 식용버섯인데 씹는 맛이 있습니다. 자, 쪼개서 속 살 모습입니다. 이 버섯은 밑에 관공, 밑에 쪽은 떼어내버리고, 이 갓하고 대를 별도로 요리합니다. 근데 이 갓은 노란 국물이 나오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대는 지방질 요리하는데 좋습니다. 지금 이 접시 끌끌이 그물버섯은 지금 갓이 피어있죠. 이렇게 갓이 핀 것은 대는 씹는 맛이 없으니까 대는 요리할 때 쓰지 말고 버리고 갓만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갓이 피기 전에 것은 갓하고 대를 같이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. 또한 이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요리해서 먹을 때는 이게 고급 식용버섯입니다. 버섯 전골 같은 데도 좋고 소고기, 돼지고기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삼계탕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. 이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은 이 약성이 좋고 효능이 좋습니다. 이 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항암 작용이 탁월해서 각종 항종양 실험, 쥐를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.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암 예방 억제를 억제율이 80%, 특히 복수암 억제율이 90%였습니다. 이처럼 쥐를 상대로 항종양 실험한 결과처럼 이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은 항암에 그렇게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혈전용의 작용에 좋습니다. 우리 혈액 속에 뭉친 피, 또 찌꺼기들을 용해 녹여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는데 좋습니다. 사람의 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자, 이거 하나 또 뽀개볼게요. 속살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. 또한 이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은 이 버섯을 드시면 좋습니다. 또 소화불량에도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. 오늘은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, 약성 효능 좋은 이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